안녕하세요, 돌팔이 지식인입니다. 껌은 그 점착력으로 풍선이 생기는 등 매력도 많지만 아이가 내뱉는 등 벽이나 바닥에 붙어버리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껌은 한 번만 궁리해도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기름을 비롯한 활용 아이템으로 껌을 끈적임 없이 제거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기름에 껌을 녹이는 방법. 껌은 기름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껌이 묻은 자리에 기름을 바르면 떨어뜨릴 수 있다. 기름의 종류는 식용유나 올리브오일 등 평소 요리에 사용하는 식용으로도 상관없다. 버터, 초콜릿 등 유분이 많은 식재료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껌을 확실하게 떨어뜨린다면 기름을 바른 뒤 5분 정도 방치해 껌을 벗기기 쉽게 한다. 또 큰 덩어리를 제거해도 미세한 껌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불필요해진 칫솔 등으로 문지르면 좋다. 격이 껌은 전용품으로 식힌다. 끓이려는 껌은 식히면 지울 수 있는 것을 이용해 냉각 스프레이나 차갑게 하는 액체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 벽 이외에도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장소 아이템에 껌이 부착되었을 경우에 도움이 된다. 얼음으로 식히기만 해도 제거하기 쉬워진다. 만약 클리너를 구할 수 없다면 껌이 붙은 곳에 얼음을 대고 식히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얼음은 직접 두면 물이 되어 벽을 적셔버림으로 비닐봉지에 넣자 보디용 냉각 스프레이도 좋다. 차가워지면 손으로 껌을 잡고 제거하자. 손으로만 껌을 따기 어렵다면 주걱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벽에 손상이 걱정되면 박스테이프에 붙이고 떠나자. 요철이나 틈새가 있는 바닥에도 추천한다. 또 칫솔로 틈새로 파고든 껌을 긁어두면 더욱 부드럽게 지울 수 있다. 머리카락에 묻은 껌은 안심 헤어왁스로 머리카락에 껌이 묻어버린 경우에도 기름이 활약한다. 그렇다고 기름 자체가 아니라 유분이 함유된 헤어왁스나 크림을 사용하자. 헤어왁스도 기름과 마찬가지로 껌에 도포하면 5분 정도 방치, 나중에는 감고도 되고 손으로 제거해도 된다. 머리카락 일부에만 껌이 묻었을 때는 해당 부분만 고무 등으로 묶어 다른 머리카락에까지 껌이 달라붙지 않도록 대처하자. 만약 헤어왁스가 없다면 위에서도 언급한 올리브오일이나 화장용 베이비오일을 머리카락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